COCI 2009, 2010년도에 출제된 말리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A라는 배열과 B라는 배열, 길이 N의 배열이 주어지고 네, AI와 BJ를 짝짓는다. 즉, A와 B의 각 수들을 하나씩 이렇게 짝을 지어준 건데 짝을 지어줬을 때 짝지어진 AI와 BJ에 대해서 AI와 BJ들의 최댓값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짝짓는 방법을 찾아서 그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 AB배열 전체에서 푸는 게 아니라 이 앞에 하나만 봤을 때도 풀고 앞에 두 개만 봤을 때도 풀고 앞에 세 개만 봤을 때도 풀고 이렇게 앞에 N개만 봤을 때도 풀어서 각각 풀어서 문제 답을 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첫 한 개만 봤을 때에는 짝짓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2와 8을 짝지어서 얘는 10이 최대가 되고요. 앞에 두 개만 봤을 때는 이때는 2와 8을 짝짓고 3과 1을 짝짓는 경우 2 더하기 8과 3 더하기 1 중에 더 큰가 10이 답이 되고 이 세 개를 다 봤을 때는 1과 8을 짝짓고 2와 1, 3과 4 이런 식으로 짝을 지으면은 이때는 9, 3, 7로 가장 큰 숫자는 9가 되기 때문에 세 개를 다 봤을 때 답은 9가 됩니다. 이렇게 10, 19를 찍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조건이 N은 10만이었는데 AI와 BI가 1 이상 대기하는 조건이 있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접두사에 대해서 푸는 거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전체별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1 8, 1, 3 이 숫자들을 하나씩 짝을 지어가지고 합의 최대값을 최소로 하는 문제인데 이때 이제 주어진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으므로 그냥 편의상 정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짝을 지어줘가지고 합의 최대값을 최소로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작은 수는 뭔가 큰 수와 매칭을 시켜주고 큰 수는 작은 수와 매칭을 시켜줬을 때 합의 최대값이 최소로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걸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A1, A2가 이런 대조관계가 있고 B1, B2가 이런 대조관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A1과 B1이 이어지고 A2와 B2가 이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두 쌍에 대해서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중에 더 큰 값이 이 두 쌍에 대한 그 이 두 쌍이 기여하는 바가 될 텐데 이때는 당연히 A2 더하기 B2가 더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쌍에 대해서는 얘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어진 것을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풀어준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A1 더하기 B2 A2 더하기 B1 중에서 더 큰 값이 이렇게 매칭했을 때의 값이 될 텐데 A1 더하기 B2도 A2 더하기 B2가 작죠. 왜냐하면 A1이 더 작기 때문에 A2보다 A2 더하기 B1도 A2 더하기 B2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B2가 B1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된 게 하나도 있으면 그냥 얘를 이렇게 풀어주는 게 더 낫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리는 당연히 이렇게 등호가 들어갈 때 성립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최적해가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된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저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더 낫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접두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 때는 왼쪽도 정렬되어 있고 오른쪽 정렬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작은 거를 가장 큰 데에 매칭시키고 얘는 여기, 얘는 여기 매칭시켰을 때 이 합들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그
그리디안, 그리디안 접근 방법을 사용하면은 전체 문제, 접두사, 모든 접두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게 1부터 100까지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거는 A에 있는 1의 개수, 2의 개수, 3의 개수, 100의 개수가 중요하고 B에도 1의 개수, 2의 개수, 3의 개수, 100의 개수만 알면은 A에 있는 원소들과 B에 있는 원소들이 뭔지 다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의 개수, A의 1의 개수가 10개고 B의 100의 개수가 20개라면은 1은 일단 가장 큰 100과 매칭을 시도할 텐데 10개 있고 20개 있으므로 이 중에 10개는 1과 100이 매칭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10개를 매칭을 시켜주고 나면은 매칭이 됐으니까 얘는 0개 남았고 얘는 아직 10개 남았다 라는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이제는 A에 2가 몇 개 있는지 살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A에 2가 30개 있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나머지 B에 남은 10개는 1과는 매칭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제 2와 매칭을 시도를 해야겠죠. 이렇게 시도를 하면은 10과 30개 중에서 10개는 2와 100이 매칭이 될 것이고 매칭이 되면은 얘는 20개가 남고 여기는 남지 않게 되죠. 네, 이렇게 매칭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 B에서 다 떨어졌기 때문에 B에는 99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매칭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A 배열에 1부터 100까지 몇 개 있는지와 B 배열에 1부터 100까지 몇 개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총 약 200번 정도의 계산 안에 이런 식으로 쭉 훑으면서 이 매칭의 최대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A에 1부터 100까지 몇 개 있는지, B에 1부터 100까지 몇 개 있는지를 각 접두사에 대해서 차근차근 유지시켜 나가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런 입력의 경우에는 처음에 1, 2, 3, 4, 8와 같이 되어있을 때 처음에는 A에는 2가 하나가 들어오고 B에는 8이 하나 들어오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100번 정도의 계산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보면은 A에는 3도 하나가 들어오고 B에 1이 하나 들어왔으므로 또 이렇게 100번, 200번 정도의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1, 4를 체크한 뒤 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은 전체 문제를 n 곱하기 AI와 BI의 최대값 정도의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